적도의 남쪽 오스트라리아 동남쪽에 쿡해협을 중심으로 북섬과 남섬으로 나뉜 만년설에 잠긴 설산과 호수 그리고 양떼들이 드나드는 남섬을 맑은 호수와 실폭을 보면서 2002년도 12월달에 다녀온 영상으로 2부로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기후는 우리나라 반대라 12월이 여기에 여름이었습니다. 오클랜드 중심가의 야경입니다. 북섬의 오클랜드 공항에서 1시간 20분쯤 날아서 남섬의 퀸스타운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9시 30분 현지 시간. 남섬의 퀸스타운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 관리하는 방법을 5년에 간단히 시켜 한 왔습니다. 번씩 두 개를 주제를 뒤엎는 이렇게 이 바르고, 주변에 그리고 여기는 뭐 남성 그 두수는 도수화에서라도 남성 수량이 우리나라 적고 남이나라처럼 신경을 써서 막 1차 돈까지 산업이 뿌려가고 늘어나고 표지를 다시 뭐 하고 뭐 2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 우리나라 돈 가지고 일반적으로 있대요. 일단 관리를 하고 여기 저 새끼양 달리는 거 보시면 엄마양 있으면 꼭 엉덩이 뒤에 딱 여기 두 마리 있는 따라다니 무진장 보시랍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딱두 마리 따라다니 세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도 아니고 데카베리 공원을 근무하는 엄청나게 넓은 4천인데 우리 얼마 아니 아닙니다. 일정에 보셔야 할 거는 오토바이 형이 굉장히 많아요. 끝만 안 빼고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관리가 잘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중고차 10년 자 여기는 잠깐만 양로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다는 여기 제랄딘 내와 있습니다. 박물관이야 있잖아요. 그게 아주 그 무식 같지는 않지만 이게 아주 아주 친한데 지금 저 여기 저 이 옆으로 강, 이 강이라고 뭐 하기도 그렇고 시험은 안 아무가 없어 아이들 키워도 근데 그게 여기는 여자 상호의 시대라고 그렇습니다. 여자 친구들 있는데 그게 신라기가 이제 서드라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여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리 있는 그 예봉 옆에 있는 예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옥색 불빛 저기 데카고 도시에 와 있어요. 속에서 본 겁니다. 자 여기서 내리셔서 데카포드 전비테른 데가 있어요. 내려가. 남섬의 중앙이며 해발 700m의 고지대에 자리 잡은 데카포 호수는 빙하에서 흘러나온 물이 쪽빛과 우유를 가득 섞은 것 같은 색깔로 사진 작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또한 이 지역이 별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네요. 저 뒤에 멀리 봐. 가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선안목자교회는 1935년에 건립됐는데 다양한 교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성공회 교회랍니다. 세계에서 뭐 가장 작은 교회라고 그래요. 뒤로는 그 데카포드. 이 교회는 사진 작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데요. 자가 뒤로 창을 통해서 보이는 건 국산이에요. 아이고. 맞죠? 예, 참. 아이고 여자. 데카포 주세요. 나 가르쳐 주세요. 찍어드릴게. 아, 우리는 중국 레스토랑 여기서 식사합니다. 아저씨는 뒤. 헬리콥터 신청은 여기서 하는데. 저 마운트 쿡으로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거기 뜨는 날이 드물대요, 날씨는 좋아도. 여기가 지금 서던 알프스라는데 여기 있는 게그 호수, 옥빛 호수로 아주 유명하다는
그 호수 색깔이 잘 안 나오네. 를 지나서 저쪽은 그 서던 엘프스의 만년설이에요. 자, 저쪽에 있는 게 세계에서 제일 작다는 그 교회가 나왔고, 옥빛으로 유명하다는 뒤에는 만년설. 호수 건너 저쪽으로 보이는 게 3,754m의 마운틴 국산. 그리고 이 산줄기에는 국립공원이 네다섯 군데 있어요. 됐어. 약 한 40분 정도는 안 주무세요. 그래서 40분 떠나도 되십니다. 그리고 깜빡깜빡 졸립니다. 졸리면 안 주무세요. 그러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데 북각기 호수라는데, 네, 멀리는 역시 그 이 뭐예요? 서버스에 와서 저 한가운데 있는 쿡산을 지금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마운트 쿡. 자, 구름 위에 봉우리가 솟았는데 구름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네. 아니야, 그 옆에. 이게 마운트 쿡이에요. 마운트 쿡에서 북각기 호수로 한번 다시 내려가 보죠. 자, 여기 북각기 호수에 와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게 지금 마운트 쿡인데 그나마 또 구름에 가졌네. 마운트 쿡. 네, 여기 쿡산이고 앞에 보이는 건 북각기 호수. 저 한가운데 이제 파란 거 끝난 그 뒤에 지금 꼭대기가 가렸네. 또 그게 쿡산이야. 그래서 뭐 지금 들어왔어요. 천천히 돌려. 저쪽에 있는 게 쿡산인데 그나마 봉우리 또 가렸네. 또 가렸네. 가려가지고 잘렸잖아. 예, 저 검정 산 뒤로 있는 이게 쿡산이에요. 인프카키 호수. 마운틴 쿡 국립공원의 빙하가 만들어낸 쿡카키 호수의 빛도 에메랄드 빛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수십 킬로가 사막처럼 황무지 같아 보였었는데 북카키 호수의 물 색깔이. 그거 다 끝나야 돼. 그 필름이 일단 감아졌다가 찍으면서 다시 감겨. 자, 북카키 호수에 와서 우리 자 우리 저 여기 지금 가이드와 나란히 북카키 호수에서 남섬에 와서 여기 지금 북카키 호수에서 저 뒤에 보이는 게 지금 마운트 쿡인데 정통으로 보이는 산인데 꼭대기 조금 보이죠. 지금 구름에 가려서 거기 마운트 쿡이에요. 진짜요. 그 여자분들 그런 거 보면 더 더워지죠. 이제 담이 세셔. 안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더라고. 한 번 좀 그렇습니다. 한 번 같은 가까이서 보시면. 예,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외부로도 많이 내보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네. 맞습니다. 한번 가시면. 이건 오히려 이 불을 보호한다네. 거기서. 세상. 크라이스트 저치는 하루에 4만 4억이 있다고 그러네. 온도차는 한 20도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온도가 30도인데 이런 사람 비쌉니다. 이런 거 면직이 앞에 가는 거. 또 더 웃기는 건 사륜구동 길에 사륜구동 안에 들어갔다가 경찰한테 재송치고 돼 있어요. 여기 간판 보입니다만 웰컴 투 크라멜 돼 있습니다. 도와 비슷한 꽃인데 향내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네요. 색깔도 두 가지.
그리고 그 시티 있는 곳, 그 입구에 고기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일단 고기 일단 내려서 잠깐 입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야지. 사막에 나무 안 자라는 이유도 퀸스타운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꼼꼼스럽게 타더라고요. 걔네들 와도 안 됩니다. 꼼꼼찬 상상에 좋아하는데 술 좋아하기 때문에. 저 자연 뭐 제대로 뭐 말만 들었지 만져보지도 못한 일제 그 비싼 골프채에다가 이게 퀸스타운 들어간 도로예요. 메인 도로인데 여기가 지금 공사를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옆 예 일단 돈 있는 시간만 정도만 퀸스타운에 왔어요. 저 교각 밑으로 지금 제트보트가 왔네요. 제트보트. 이게 아주 부자촌이랍니다. 김시다. 아, 이게 제트보트예요. 이거 김시다. 이 호텔. 이 호텔입니다. 상당히 짓지 얼마 안 됐고 상당히 좋은 호텔이에요. 여기죠. 자, 이 퀸스타운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악산 같은 그런 관광지예요. 뭐 사방에 퀸스타운의 그 곤드라 퀸스타운의 유람선입니다. 아, 이게 쿡산이에요. 마운틴 쿡. 뭐 왜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가 이틀 동안 묵은 호텔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즌이 되면 리포드는 물론 제일 먼저 와보는 곳이고 그 다 빨간 게 써 있고 상대방이 까만 게 써 있으면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 밑으로 볼 범위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이 집안 자체가 튼튼치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막 가장 큰 명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밀포드로 가고 있어요. 호수가 끝나는 곳에 있는 퀸스타운. 내려서 일단 보고 있으면 딴데 스페이스가 많이 아니고요. 이 조립한 거예요. 퀸스타운에서 지금 밀포드로 가고 있어요. 470m. 그러니까 뭐 이런 길이 상당히 그 캐트머리 위쪽부터 많이 남. 이 퀸스타운 남쪽. 사단이 상당히 아름다워. 볼 수가 없어요. 작은 마을에 볼 수가 없는데 소마을에 사람이 사슴들이 자 마나포리 호수에 와요. 여기 에로우타운은 초기에 중국 금채굴자들이 거주하던 곳인데 지금은 호수를 낀 다채로운 숲으로 유명하며 19세기 뉴질랜드의 골드 러쉬 시대를 재현해 놓은 민속촌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있어 뉴질랜드 골드 러쉬 시대의 건물과 관광지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페아나우 호수에 지금 와있어요. 지금 바다처럼 보이는 이 호수는 역시 와카티프 호수의 연속입니다. 일로 오세요. 비디오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아예 팔자 끼고 오시지.
키아나우 국립공원 입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대요. 강우당이 많은 이 남서쪽 하단에 산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스코틀랜드 이주민들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스코틀랜드의 고유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고 주변에는 아나우 호수가 있다네요. 역방이라 얼굴이 참 어둡네. 밀포드로 가는 도중인데 여기 샌드프라이라고 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린대요. 그래서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답니다. 걸어가요. 유발. 안 됐어. 그럼 다 찍었어. 그럼. 갑니다. 그러면 차는 저 꽃집에 기다리니까요. 내려서 한번 보십시오. 미들웨이크보다 여기가 미들웨이크라고 돼 있는 데가. 자, 이 미들웨이크에 와 있어요. 여기는 데크 산책로가 있어서 데크길을 걸어가면서 앞에 산이 물속에 거꾸로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물속에 잠긴 앞산이 보이죠. 아, 밀러 레이크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남섬의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밀러 호수는 맑은 호수 물속에 반사되는 하늘이 거울 속에 비치는 하늘처럼 보이며 호수 둘레가 짧기 때문에 짧은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곳이랍니다. 물속에 잠긴 이제 산 좀 보세요. 해발 500, 섭씨 57도, 아니 섭씨 27도. 온도. 롱 앤드 와일딩 로드예요. 저 빙하가 녹아서 내려서 잔 폭포를 와일딩 로드. 여기가 롱 앤드 와일드 와인딩 호모터널을 향해서 가는 여기 낙석지예요. 여기가 이제 실폭포로 해서 저기 크릭을 이룬대요. 보세요. 우측에 보시면 여기 실폭포에 이게 내려가서 크릭을 만드는 거예요. 물이 길이 그 비가 오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 해발 575m, 밖 기온도 27도예요 지금. 근데 저렇게 전력으로부터 실폭포가 내려와서 크릭 있는 데로 흐른대요. 정말 마운트 크릭인데 여기에 그 만년설이 녹아서 잔실폭포를 만들고 그 폭포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 크릭으로 흐른대요. 이 물은 먹어도 좋답니다. 여기 물은 아주 청정수랍니다. 이 물을 지금 먹는다는 거예요. 저 사이로는 도로가 나있고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실폭포를 만들고 저 물이 흘러서 지금 여기 이 크릭이라는 데까지 여기 뭐 사당에 있어요. 이 실폭포가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수박을 들어가는 식으로 나무 우측으로 차하게 산에 쭉 들어가서 실폭포가 보이는데 눈이 많이 쌓이면 총으로 쏘는 사람으로 눈 사태를 한산이라는데 앞에 지금 실폭포가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터널이 됩니다. 실폭포 다 한번 보죠. 이 터널이 자 호모 터널 터널 터널
이게 지금 다 마을이에요. 아주 터널이 참 취약해 보이네. 근데 겨우 지나가는 이 터널이 험한 터널. 불이 없어요, 터널에. 자, 맨실폭포가 여기 나와 있고. 남성, 북성 통틀어 이거 보러 오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좀 보시고요.